자, 혈압이란 혈관을 통과하는 피가 혈관에 주는 압력을 말한다. 그 피가 혈관에 주는 압력은 결국 심장이 얼마나 세게 또는 약하게 피를 뿜느냐에 달려 있다. 심장이 피를 얼마나 세게 뿜느냐, 어떻게 뿜느냐는 결국은 심장에 미치는 전기적 에너지의 강도에 달려 있다. 그 전기적 에너지의 강도는 결국 무엇에 달려 있다? 영적 에너지에 달려 있다. 이제 그까지 우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에너지가 우리 혈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영적 에너지를 제외하고 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그 문제점은 어떤 문제점이냐. 그래서 혈압에 대개 혈압을 네 종류로 나눕니다. 중추성 고혈압. 중추성 고혈압. 중추라는 건 뇌라는 얘기입니다. 이 뇌에 혈압 조절 중추가 있어. 그 혈압 조절 중추에 문제가 생겨서 혈압 조절이 잘 안 될 경우에 생기는 고혈압이다. 이런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장성 고혈압. 신장이란 것은 콩팥이다. 그렇죠? 콩팥이 나쁘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왜? 콩팥에서 우리 피에 노폐물을 걸러주기 주는데, 콩팥이 나빠지면 노폐물을 걸러지 못합니다. 그런 피 속에 노폐물이 자꾸 축적이 돼서 우리 몸에서는 가능하면 이 노폐물을 빨리 걸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꾸 혈액을 빨리 어떻게 해요? 순환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혈압이 올라가요. 그래서 콩팥이 나쁜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콩팥 자체가 다시 건강을 회복하면 혈압은 저절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장성 고혈압. 그 다음에 이제 심인성 고혈압. 마음이 문제가 되는 마음의 원인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인상을 딱 보면 압니다. 아, 이 사람은 혈압이 높겠다. 아, 벌써 이마에 고혈압 딱 써놨어요. 주로 인상을 보면 어떻게 써놨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맨날 막 긴장해 있는 것처럼 보이고 화를 내고 이제 그런 심인성 고혈압.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고혈압에 혈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영적 에너지가 혈압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다 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저녁에 말씀드릴 고혈압이 무슨 고혈압이냐면 본태성 고혈압이라는 말입니다. 본태성.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본태. 이 본태라는 말은 본태라는 것은 본래 상태 이 말입니다. 그 무슨 그런 병명이 다 있어요. 고혈압은 고혈압인데 본래 그런 거래. 이런 그래서 의사 선생님 제 혈압이 그 진단명이 뭡니까? 그러면 본태성 고혈압입니다. 아니 환자들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그 본태성 고혈압. 아니 뭐 굉장히 거창한 병명인데 그 내용은 그 본래 그런 거예요.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본래 그런 거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원인 모르겠다는. 원인을 모르겠다.
원인을 모르니까 그냥 본래 그런 거래요. 그래서 이제 본래 그런 거, 본태성, 이런 병명이나 우리가 옛날에 성인병이라고 불렀던 거나 다 비슷비슷한 얘기입니다. 다 원인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성인병, 뭐 당뇨, 고혈압, 뭐 동맥경화, 뭐 중풍, 뭐 이런 암, 이런 모든 질병들을 우리가 뭉뚱그려서 성인병이라고 불렀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원인은 모르겠는데 나이 든 사람들이 걸리더라. 젊은 사람들은 안 걸리더라. 그런 뜻입니다. 아, 근데 이제 요즘은 알고 보니까 그게 성인병이라고 부를 수가 뭐예요? 없게 돼버렸어요. 왜? 젊은 사람도 걸리니까. 그래서 성인병이란 말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만큼 현대의학은 얼렁뚱땅 나갔습니다. 대충. 왜? 모르는 게 너무 많았으니까. 근데 이제 성인병을 요즘은, 아, 이게 생활 습관에 따라서 이렇게 병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성인병이라는 명칭을 취소해버리고 생활 습관병이라는 명칭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활 습관이 나빠지면 유전자가 나쁘게 변질되고, 그렇게 유전자가 나쁘게 변질되면 나쁜 질병 현상이 일어나는 건 뭐 당연한 일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본태성, 원인을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원인을 모르는 거지, 원인이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가 100명이 있다면 이런 사람은 거의 없고 한두 사람도 안 될 거고, 신장성 고혈압 환자가 100명 중에 한 5명, 심인성 고혈압 환자가 100명 중에 한 10명이고, 85%는 다 본태성입니다. 원인 모를, 원인 불명의 고혈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 혈압이 높다 그러면 그거 다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부르는 그런 류의 고혈압입니다. 왜 이것이 원인을 모르게 됐냐 하면,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어떤 경우에 혈압이 올라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렇게 뭐 TV나 신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대충 듣고 압니다. 어떤 경우에 혈압이 올라가요? 예? 네? 자, 스트레스 받을 때 올라가. 그렇죠? 자, 스트레스. 또 뭐예요?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짜게 먹을 때. 그렇죠? 짠 음식. 그래서 이 소금기하고 혈압은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예요? 고지방 식사. 고지방 식사를 하면 피가 끈적끈적해진다. 그래서 피가 끈적끈적해지면 이 적혈구들이 서로 끈적거려가지고 서로 붙어가지고, 예, 네. 붙어가지고 어떻게 된다? 이 모세혈관을, 이게 피가 맑을 때, 여러분 지금 뉴 스타트 건강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세혈관이 이렇게 지금 피가 맑아져서 빨간 적혈구들이 한 개 한 개 완전히 분리돼서 슉슉슉슉 잘 통과해서 각 세포들에게 산소 공급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겹살을 먹고 나면 이렇게 된다. 적혈구들이 붙어가지고 이 모세혈관을 막아가지고 이 몸의 여러 부분에 모세혈관이 막혀가지고 산소 공급이 안 돼요. 이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찌뿌듯, 뻑적지근,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렇게 결리지, 왜 이렇게 뻑적지근하지, 이제 이런 애매모호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어봐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모세혈관이 이렇게 돼서 하는데 그게 엑스레이에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왜 그런 찌부듯 아주 불편한 그런 증세가 나타나냐 하면 그게 다 산소 공급이 안 된다는 증거입니다.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면 뭐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삼겹살 시켜 먹고 술 먹고 소주 마시고 이러면 밤새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등도 땡기고 뭐 뻑적지근하고 여보 좀 안마 좀 해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안마하면 두드려주고 이렇게 주물러주고 이러면 약간 시원합니다. 그건 왜 그럴까? 그렇게 되면 산소 공급이 조금 잘 돼요. 또 왜? 여기다 두드려주면 어떻게 될까? 이게 또 떨어져가지고 이게 한두 개씩 떨어져 나가서 이게 이제 적혈구가 순환하기 시작하니까 산소 공급이 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안 되면 또 어디가 찜질방 갑니다. 그 뜨끈뜨끈한데 넣으면 시원해 그래요. 시원해라는 말은 산소 공급이 좀 된다는 말입니다. 왜? 왜 찜질을 하는데 산소 공급이 돼요? 뜨끈뜨끈하게 해주면 이 모세혈관이 열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확장합니다. 그러면 이게 휙 좀 이제 빠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 한국 여성들이 이 허리가 많이 아파요. 허리가 맨날 미래서 아프고 예. 그리고 또 이제 한국 여성들 찜질방을 좋아해요, 안 해요? 뭐 찜질 요새는 찜질은 별로고 이제는 불가마로 가더라고. 강원도에 뭐 산골에 숯가마가 있대나 그 막 온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이제 그런 곳을 찾는데 이제 그게 사람들이 너무 허리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아시겠죠? 자,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이 모세혈관이라는 혈관들은, 이런 경우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삼겹살 많이 먹었다, 혹은 뭐, 튀긴 음식을 많이 먹었다. 그래서 피가 끈적끈적해져서 이런 현상이 생기면 이게 막혀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모세혈관이 축소해가지고 나중에 서서히 없어집니다. 네. 모세혈관이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혈관은 없다가도 내가 스트레칭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게 또 새로 뭐예요? 새로 생긴다. 그래서 이 스트레칭 운동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아침 스트레칭 우리 잘하죠, 그렇죠? 저보다 잘한다 그러지 마세요. 아마 저보다 잘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까 봐 제가 겁나서 그래요. 그래서 가끔 시켜도 되겠죠? 아니요, 그래야지. 어떻게 눈치도 없어. 자, 그래서, 그래서 이 모세혈관이라는 거는 항상 나는 네가 필요하다라는 신호를 내가 모세혈관에게 보내줘야 돼요. 그래야만 모세혈관은 잘 뻗어나가요.
그래서 우리의 뇌에서도 항상 우리가 아 좋은 것을 배우고 아 그게 신기하다 그게 그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면 혈액순환이 빨라져요. 혈액순환이 빨라지려면 모세혈관이 뭐예요? 더 늘어나야 돼. 그래서 모세혈관이 저절로 늘어나. 그런데 멍청하게 에?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모세혈관이 줄어버려요. 그래서 이 뇌 산소 공급이 충분히 안 되면 뇌세포가 빨리빨리 죽어서 소위 그 혈관성 치매라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가 하루 이렇게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특히 그 스트레칭을 하고 이 기름기가 적은 건강식을 해준다는 것이 참 모든 면에서 중요해요. 그리고 자 그래서 이제 고지방 식사 대충 이런 세 가지 요소가 혈압을 올린다 고혈압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일반인들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거 조심하는 사람 없어요. 왜 조심 안 하게? 조심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스트레스, 짠 음식 또는 매운 음식도 속합니다. 고지방, 기름기 많은 음식이 혈압을 올린다 카더라. 그래 놓고는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합니다. 아시겠죠? 이제 우리가 혈압을 보면, 예를 들어서 정상 혈압이 120에서 아마 80이다. 근데 왜 혈압은 숫자가 두 개가 나올까? 한 개 같으면 얼마나 간단해요. 당신 혈압은 100이야? 난 90이야? 뭐 이러면 간단한데. 뭐, 120에 80. 그래서 하니까 헷갈려. 그렇죠? 그 왜 숫자가 두 개가 나올까요? 예. 네. 이제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가 혈관 안에 피가 통과할 때 피가 혈관을 누르는 그 압력은 경우에 따라서 달라요. 그런데 그 두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요? 심장이 확실하게 뭐요? 쫙 수축을 했을 경우에는 혈압이 뭐예요? 올라갈 거고. 그렇죠? 그러면 심장은 일단 수축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축했으면 다시 확장해야 됩니다. 왜 확장해요? 피를 다시, 나가 있던 피를 다시 받아들이죠.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심장은 정문하고 후문이 있다. 그래서 피를 뿜어낼 때는 정문을 열고 후문은 닫고 뿜어내야 돼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소위 그 순간의 혈압, 심장이 피를 정문을 열고 뿜어내는 순간에 혈관이 받는 압력을 수축기 혈압이라고 그래요. 수축할 때. 그 다음에 이제 피를 다시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때는 정문을 닫아야 됩니다. 정문을 닫고 후문을 열고 쭉 확장하면 혈관에 나가 있던 피들이 심장으로 쭉 들어와요. 다 들어오진 않습니다. 한 20% 뭐 한 10% 정도 들어와요. 들어오면 수축할 때 혈압이 쫙 최고로 올라갔다가 쭉 확장을 하면 뭐예요?
혈압이 쭉 떨어지면서 10% 다 빨아들였을 때 제일 낮은 혈압을 확장기 혈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확장기 때 혈압이 있고 수축기 때 혈압이 있습니다. 근데 자 근데 이제 우리 의사들이 정해놓은 고혈압의 기준이 있습니다. 수축기 혈압은 140. 요즘 미국에서는 이걸 130으로 하향 조정을 했다고 그래요. 140에다가 그다음에 90. 그래서 이 90 이상으로 안 올라가면, 즉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으로 이상이 아니면 고혈압이 아니라 정상이라고 뭐예요? 쳐주게 돼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원래 혈압이 120에 80이었는데 짠 음식을 좀 짜게 먹고 나서 혈압을 재보니까 이게 128에 80이더라. 그러니까 아직도 140 돼서 안 됐어. 안 됐으니까 아 나는 짜게 먹어도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게 이제 얌체 같은 생각이 뭘 모르는 생각. 아시겠죠? 그러나 짜게 먹은 결과 혈압은 오르긴 뭐요? 분명히 올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고혈압은 안 됐어. 그렇죠? 그러니까 오르긴 오릅니다. 삼겹살을 먹고 혈압을 재었더니, 129에 또는 130에 82더라. 그러면 아직도 정상이 아니요. 140에 90 이상으로 안 올라갔으니까. 아, 나는 삼겹살 먹으면 괜찮구나. 다른 사람들은 혈압이 올라가는 모양인데 나는 괜찮구나. 맞아. 내가 누구니? 이렇게 생각해. 자, 거기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 오늘 많이 받았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재보면, 126에 80이야. 스트레스 받아도 고혈압이 뭐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내가 누구니? 다 이렇게. 자기는 예외라고 생각.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세 가지가 다 겹쳤어. 친척집에 애기 돌잔치라고 가는데 음식이 작고, 거기서 삼겹살도 먹었고, 그래서 뭐, 또, 마누라하고 뭐, 또 동서하고 또 싸웠어.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받고, 여러분을 재보니까, 이게 다 합해가지고, 자, 스트레스가 한 7 정도 올렸고, 그 다음에 짠 음식이 한 6 정도 올렸고, 이 삼겹살이 삼겹살이 한 7 정도 올렸어. 그러니까 이게 다 합하면 얼마가 나와요? 13, 20이 나와. 그럼 내 본래 혈압이 120이었는데 140이 돼버렸어. 그렇죠?
이 세 가지 다. 또 뭐 140이 안 넘어. 내가 누구냐? 나는 고혈압에 뭐예요? 면역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래가지고 이런 경험을 다 해보고 사람들이 남은 이러면 이런 거 조심해야 되지만은 나는 뭐예요? 아니야라고 나 자신을 제외해버립니다. 그리고 모르고 계속 전혀 주의 안 하고 살아. 아시겠죠? 자, 그렇게 이제 이거는 30대 이러다. 근데 이게 40대가 돼. 40대가 되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했을 때 혈압이 올라가는 정도가 조금 더 뭐예요? 높아져요. 그리고 30대에서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작용을 해서 140이 됐다가도 하룻밤 자고 나면 뭐? 그 다음날 깨끗이 정상으로 돌아와 있어요. 근데 이게 40대가 되면 올라가는 것도 더 빨리 올라가고, 그 올라간 혈압이 뭐예요? 내려오는 건 더 천천히 내려. 그래서 이제 40대는 그렇게 지나다가, 50대가 되면, 아, 이제 이번엔 굉장히 쉽게 올라가. 그리고 올라가는 건 아주 쉽게 올라가는데, 내려오는 게 뭐예요? 너무 느려. 이제 이래서 자기가 약을 먹어야 되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이가 들어갈수록 오르는 거는 빨리 올라가고 원상복귀하는 데는 그렇게 늦을까요? 왜 그럴까요? 네? 이게 모세혈관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자꾸 이렇게 음식에 주의도 하지도 않고 삼겹살 먹는 고지방 식사하는 버릇을 계속 유지하고 이러다 보면 모세혈관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모세혈관이 줄어드는 거하고 혈압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모세혈관이 줄어들면 왜 혈압이 오르겠습니까? 자,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혈액량이 평균 5000cc예요. 5000cc의 피가 우리 몸 안에 있는 혈관에 다 혈관에서 순환하고 있습니다. 막 이거를 5천만 대의 자동차라고 합시다. 그리고 혈관을 대한민국 도로라고 합시다. 그럼 도로에는 종류가 많습니다. 그렇죠? 아주 고속도로가 있고 자동차 전용 도로가 있고 일반 도로가 있고. 골목길이 있고 도로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해진 시간에 모든 대한민국의 도로를 도로에 운행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를 한순간 스탑 시켜가지고 자동차 대수를 한번 세봤다 할 때 어디에 있는 도로가 제일 많겠습니까? 어떤 종류에 있는 도로의 자동차 대수가 제일 많을까요? 5천만 대가. 그렇죠. 고속도로 아니죠. 그렇죠? 일반 도로가 제일 차가 많이 항상 왔다 갔다 해요. 고속도로는 바쁜 때는 바쁘고 바쁘지만은 어떤 때는 차 없어. 그렇죠? 그래서
고속도로는 이동하기 위한 통로만 되는 거지, 일반 도로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는 도로야. 그렇죠. 거기에는 은행도 있고, 우체국도 있고, 슈퍼도 있고, 그렇죠. 모든 게 다 있어야 돼. 고속도로는 그런 거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대개 따져보니까, 이 80%, 5000cc의 80%, 곧 4000cc는 다, 뭐예요? 작은 혈관, 일반도로, 모세혈관에 타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 1000cc만 고속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혈압을 재을 때는 어디서 재요? 고속도로에서 재요. 혈압 재할 때 어떻게 잽니까? 어떻게 잽니까? 병원에 가면 간호사들이 어떻게 해요? 뭐를 감아요? 어디다가 감아요? 뭐를 감아? 뭐를 감아요? 뭐 이러지 말고 뭐를 감냐고, 뭐를. 그 감는 게 뭐요? 감는 게 그게 고무풍선입니다. 아시겠죠? 고무풍선은 왜 감아요? 고무풍선을 감아가지고 공기를 그 풍선 안에 넣으면 풍선이 부풀면서 뭘 하는 거예요? 내 팔 근육을 압박하는 거야. 그러니까 압박해서 이제 바람을 충분히 넣으면 압박이 많이 돼가지고 이 근육 사이를 통과하는 동맥 혈관이 어떻게 해요? 막혀버려요. 그러면 혈압이 높을수록 압박을 더 해야 되겠죠. 그렇죠. 혈압이 낮을수록 압박을 조금만 해도 막혀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충분히 공기를 넣어서 압박을 탁 해놓고 이제 공기를 빼요. 그렇죠? 공기를 빼요. 공기를 빼면 공기가 조금씩 빠져요. 자, 예를 들어서 200까지 압박을 했어. 그래서 이제 200 딱 압박하니까 피가 안 통해. 피가 안 통한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압박해놓고 여기에다 청진기를 대고 뭐예요? 피가 통하나 안 통하나 들을 수 있습니다. 딱 되면 아무 소리 안 나. 왜? 피가 여기서 어떻게 꽉 막혀버렸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람을 조금씩 빼면, 혈관 조금씩 뭐예요? 흘려. 흘려가지고, 190에도 막혀있어. 180? 아직도 막혀있어. 170? 아직도 막혀있어. 160 되니까, 혈관이 조금 열려가지고, 피가 어떻게 해요? 푸식 통과하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이 최고, 제일 높은 혈압. 그것을 수축기 혈압이라고 그래요. 그 제일 높은 혈압은 심장이 뭐 할 때? 쫙 수축할 때, 피가 통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바람을 150, 140 빼면 이제 툭툭툭툭툭 이제 들리줘서 피가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90 가면 소리가 안 나요. 왜? 피가 이제 마음대로 통한다. 피가 마음대로 통할 때는 소리 안 납니다. 피가 이렇게 꽉 압박해서 혈관이 좁아져 있을 때는 소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강물이 널찍한데 흐를 때는 소리 나요, 안 나요? 안 하고 뭐예요? 강폭이 좁아지면 쫙 소리가 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럼 소리가 사라지면, 그때가 확장기 혈압이다. 그래서 이제 확장기 혈압이라고 그럴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 의사들이 이 수축기 혈압과 확장기 혈압 둘을 놓고 볼 때 어느 쪽에 관심을 우리 의사들은 더 많이 가지냐 하면 확장기 혈압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심장이 확장을 잘 하는 심장이고 확장을 잘 못 하는 심장이 있어요. 확장을 잘 하는 심장은 유연한 심장이고 확장을 못 하는 심장은 무슨 심장이에요? 그는 막말로 굳은 심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확장을 잘 하는 유연한 심장은 심장 자체가 유연성이 있어가지고 확장을 더 많이 할 수 있어. 확장을 더 많이 할수록 확장기 혈압이 낮을까요? 높을까요? 네? 확장을 많이 하면 혈압이 어떻게 돼? 떨어지죠. 그렇죠. 왜? 심장이 확장을 많이 할수록 혈관에 있는 피를 어떻게 더 많이 받아들이니까 혈관의 피의 양이 뭐예요? 줄어질 거 아니에요. 피의 양이 혈관이 줄어지면 혈압이 떨어지죠. 근데 이 확장력이 없어서 심장이 잘 늘어나지가 않아서 피를, 혈관에 있는 피를 조금밖에 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직도 혈관에 피가 너무 많이 남아있다 그러면 확장기 혈압이 높을까, 낮을까? 높아요. 그래서 확장기 혈압이 높으면, 그래서, 자, 어떤 환자가 있는데, 맨 첫 번 환자 혈압을 재보니까, 140에, 140에 100이다. 두 번째 환자는 혈압을 재보니까 150에 85다. 누가 더 문제냐? 이 사람이 더 문제예요. 왜? 이 사람은 이 사람보다 심장이 확장을 더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심장에 유연성이 더 많아서 확장을 더 많이 하니까 확장기 혈압이 낮지. 그런데 이 사람은 수축기 혈압은 낮지만 이 사람보다 이게 확장을 잘 뭐예요? 못하는 심장이다. 확장을 잘 못하는 심장이다. 이런 것은 심장이 굳어 있다. 이 굳은 심장이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아침에 그렇게 30분씩 이렇게 스트레칭을 이렇게 하면 한 일주일만 해도 현저하게 유연성이 뭐예요? 좋아집니다. 예. 저도 옛날에 이랬는데 이제 이제는 뭐 완전히 펴져 버려. 완전히 펴가 좀 뭐 이렇게도 안 아프고 이렇게도 안 아프고. 그래.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근육이 아파서 그래요. 땡기. 더 이상 땡기지 마 이 말입니다. 왜? 모세혈관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산소 공급을 못 한다고. 더 이상 땡기지 말래도 이제 그게 아픈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모세혈관이 점점 건강식을 하면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서 스트레칭을 점점 하면서 이게 점점 근육을 더 많이 땡길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혈관이 내 근육에 충분히 분포가 돼 있을 때는 산소 공급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이제는 뭐 전혀 안 아파. 뭐 대단하죠. 전혀 안 아파. 자, 옛날에는 이만큼만 올려도 불편해. 야, 땡겨. 이제는 이렇게 당겨도 이게 아무렇지도 않아. 왜? 모세혈관이 근육에 잘 퍼져 나가 있다. 그리고 이제는 또 이것도 할 수 있어. 예. 근데 이런 거를 유연성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유연하게 된 이유는 모세 혈관이 뭐예요? 잘 분포가 됐어.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여러분의 이 척추가 가운데 있잖아요. 척추뼈가 만져보면 다 만져지죠. 이 양쪽에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이 아주 중요한 근육. 왜 중요하냐면, 이 근육은 여러분의 그, 대갈통. 여러분의 그 대갈통을 이 골반과 연결시켜줘. 그래서 대갈통과 골반 사이에는 무슨 뼈가 있어요? 척추뼈가 있어요. 왜 척추뼈가 이렇게, 척추뼈 가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척추뼈가 굉장히 불안하다고. 그래서 이 머리를 받치고 척추뼈를 너무 흔들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 아주 강력한 근육이 골반에서 시작해서 여기 뒤통수에 붙어 있어. 그 근육 이름이 뭐예요? 여기 뭐 만져지는 근육. 이 척추뼈 양옆으로 만지면 튼튼한 근육이 있잖아요. 그 근육이 바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등심이라는 거. 등심. 근데 등심이 양쪽에 좌우로 두 개가 탁 있어요. 그러니까 등심은 우리가 서 있다든가 걸어간다든가 하여튼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는 항상 등심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왜? 이 머리를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척추뼈가 막 이렇게 흔들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등심은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 기둥 두 개, 등심 기둥 두 개만 가지고는 아직도 불안해. 양쪽 두 개로는 좌우로 척추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뭐예요? 좀 막을 수 있지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힘들어,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기둥이 두 개가 더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안쪽으로 기둥이 또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하는 안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사람도 다 등심 안심이 다 있어. 그래서 기둥 네 개의 가운데 척추가 그래서 이 안심 등심은 항상 우리가 서 있을 때, 걸어 댕길 때, 앉아 있을 때 계속 일을 하고 등심이 쉴 때는 언제예요? 누우면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허리 아픈 사람들은 사실 뭐가 아프냐 하면 등심 안심이 아픈 거예요. 왜 아프냐?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왜 산소 공급이 안 돼? 모세 혈관이 충분히 발달해 있지 못해. 간단해요. 그래서 이제 허리 아픈 사람들이 자꾸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요. 찍어봐야 아무 소용없어. 왜? 등심 안심에 모세혈관 분포가 충분하지 못해서 허리가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아픈 거를 엑스레이는 뼈만 나오지 모세혈관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자꾸 병원에서 뭐라 그래?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근데 나는 이상 있다고!
아파. 그렇죠. 아니, 이상 없습니다. 그거는 모세혈관에 이상이 있는 거고. 의사들은, 엑스레이 찍은 의사들은 뭐만 보고 이상 없다 그래요? 뼈는 이상 없다. 뼈는 이상 없죠, 물론. 그래서 이 허리 아픈 병은 주로 뼈에는 주로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주로 이 등심안심에 그 모세혈관이 충분히 분포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혈관이 충분히 분포되어 있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이제 비행기를 한 10시간, 12시간 미국 간다고 이제 타고 있으면 죽어나는 거예요. 왜? 누울 수가 없으니까. 등심안심이 막 6시간, 7시간, 8시간 계속 등심안심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래서 왔다 갔다 해산차나 두들겨 가면서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클래스, 퍼스트 클래스 가면 참 부러운 거야. 사람들 탁 누워서 등심안심이 쉬면서 가니까. 자, 근데 여러분 뉴스타트를 하고 이 스트레칭을 열심히 하고 나면요, 뭐 10시간, 12시간, 뭐 요즘 뉴욕 가면 한 14시간 걸리죠. 하나 안 아파요. 그리고 비행기 타고 도착하기까지 꼭 중간쯤에서 반드시 한 차례 스트레칭 해줘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도 안 아파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린 뭐 찜질방, 불가마 이런 건 전혀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런데 한국 여성들이 특히 왜 그렇게 허리가 많이 아플까? 제가 다 미국 가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미국 가서 이제 인턴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인턴이란 건 이제 병원에서 의사 치고는 이제 맨 하빠리들이야. 그렇죠? 초짜들. 그래서 온갖 잡일 뭐 이런 건 이제 인턴들이 다 하잖아. 하는데 이제 그러면 인턴들은 4개월은 내과, 또 2개월은 소아과, 또 2개월은 외과, 또 1개월은 정신과, 이래가지고 이제 산부인과를 돌아요. 미국에서 이제 산부인과를 돌다가 이렇게 보니까, 한국에서는 아기 낳고 나면 막 난리가 나잖아요. 조심해라. 찬물에 손 넣지 마라. 막 이, 빨리 벌벌벌 떨어요. 아기 낳고 나면. 근데 미국 여자들은 그런 거 하나도 없어. 우린 막, 애기 낳고 나면 뭐요? 샤워하면 안 돼. 근데 미국 여자는 샤워하고, 끝도 없어. 뭐, 찬물에도 손 씻고, 뭐, 그 당시, 그때가 1970년대. 우리 의사들이 후닥닥 결혼해가지고 다 신혼에 미국 갔습니다. 미국은 뭐 의사, 일단 병원에서 일하기에서 좀 바빠서 뭐 여자 만날 시간도 없고 하니까 후닥닥 후닥닥 해가지고 하여튼, 이제 골라 잡아가지고 이제 그때 참 세월 좋았습니다, 여러분. 미국 가는 의사. 그러면 줄을 쫙 서요? 미국 간다. 예. 네. 줄 쫙 서. 그래서 막, 다음. 다음. 너. 그래서 후닥닥 서서 해가지고. 그 막 선택받으면 막 고마워. 하! 이야.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때는 비행기 값도 아무나 비행기 탈 수가 뭐예요? 요즘처럼 그렇게 쉽게 왔다 갔다
할 형편이 안 되는 때예요. 뭐 수속도 힘들고 비자 받는 것도 뭐 하늘 별 따라기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서 이제 결혼하고 해서 한국서 임신해가지고 미국 가면 대개 한 6, 7, 8개월 안에 출산을 해요. 근데 누가 도와줄 수가 있어야지. 네. 친정 엄마도 못 오고, 한국 갈 수도 없고, 애기 낳아서 혼자서 키워야 돼. 찬물에 손 넣어야 돼. 밥 해야 된다고. 근데요, 우리 선배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다 그랬대. 그럼 선배님 마누라들 다 건강해, 안 해? 건강해. 아무 문제 없어. 그래서요, 여러분. 이 산후조리라는 걸 아직도 이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데. 이건 뭘 몰라서 그래요. 이거는 옛날 얘기야, 산후조리. 언제 때 얘기예요? 그, 못 먹은 며느리들. 그렇죠. 맨날 부뚜막에서 남은 거 먹고 뭐 이러던 며느리들. 그리고 이런 일대로 죽으라고 해야 되고. 이러니 몸이 얼마나 약해요. 거기다가 이제 임신하니까 영양소를 애기한테 자꾸 뺏기죠. 그러니까 출산할 때쯤 되놓으면 이게 몸이 뭐예요? 형편없는 거야. 그래서 한 달은 푹 쉬고 잘 먹고 해야 되는데. 요즘은 뭐 맨날 잘 먹는데 뭘. 그런데도 뭐 애기 낳았다고. 뭐 빨리 걷지 마라 뭐 해서. 이게 완전히 잘못됐어요. 그래서 산후조리원 없어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쳐들어올까 겁나. 그 괜히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의사들은 그때 다 가가지고 산후조리원도 뭐요? 없고 다 해서 미국 여자들도 뭐 다 하더라고. 뭐 한 달 쉬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럴 수도 없었고. 그 뭐 의사 부인들 다 건강해. 그리고 허리 안 아프고. 왜? 이게 산후조리 한다고 한 달 내내 뭐 그냥 걸어도 가다 이렇게 걸어다니고 뭐 주로 누워있고 이러면요. 등심, 안심 근육들이 다 퇴화합니다. 운동을 안 시키니까. 그러면서 특히 그 등심, 안심 근육에 분포되어 있는 모세혈관들이 어떻게? 사라져. 그러니 맨날 아프지, 허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딸들, 며느리들 산후조리 시키지 마세요. 또 그랬다가 이제 지독한 시어머니라는 말 듣겠죠. 그게 하면 오히려 건강에 나빠. 참 그거는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 이거 누가 방송에 나가서 한마디 해야 되는데 아마 힘들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KBS 나와가지고 우리 윤피님 혼나잖아요. 데모되고 여의도 광장에서 막 난리가 났잖아. 뭐 시청료 뭐 안 된다 그래서 하고 막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조금 불리한 얘기만 하면 막 난리가 나니까 자 그래서 이 나이가 들수록 모세혈관이 점점 뭐예요 줄어지기 때문에 혈압이 꼭 같은 이런 이유로 원인으로 꼭 같이 뭐, 더, 스트레스 더 많이 받지도 않고, 맨날 받는 대로 받고, 그 다음에 짜게 먹고 맵게 먹는 것도 뭐예요? 맨날 먹어온 대로,
그리고 고지방 식사도 맨날 하던 대로 했는데도 이제 혈압이 50대 되면 쫙쫙 올라가고 이게 잘 내려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의 문제다? 모세혈관입니다. 그게 바로 운동 부족과 고지방 식사와 그러므로 이런 그러니까 이제 본태성 고혈압이라는 것이 원인 불명이 아니라 원인이 너무나 일반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와서 잘못하는 거 하나도 뭐예요? 없다는 거예요, 환자들은. 왜? 30대나 40대나 살아온 뭐예요? 그대로 먹고 그대로 살고 왔는데 왜 50대 와서 혈압이 이렇게 높으냐 이거야. 그러니까 의사들 볼때 원인은 뭐예요? 원인 없는 거겠지. 근데 원인은 이 속에서 점점 더 뭐예요? 모세혈관이 축소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고혈압 같은 거는 뉴스타트만 조금만 더 잘해서 스트레칭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운동 규칙적으로 하고 건강식 하면서 기름기를 줄이고 그러면 모세혈관이 빨리빨리 발달합니다. 발달해서 이 모세혈관이 그래서 모세혈관이 줄면 여러분 본래 4000cc를 수용할 수 있던 모세혈관이 이제 얼마밖에 못 해요. 3000밖에 못 했다가 또 더 줄면 뭐예요? 네? 2500밖에 못 해, 수용. 그러니까 옛날에 4000을 수용하던 데서 1500이 더 어디로 가 버리는 거예요? 1500에. 또 고속도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혈압이 올라갈 수가. 그래서 여러분 혈압 낮는 거 간단합니다. 그러나 약으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은 뭐라 그래요? 고혈압 약은 언제까지 먹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먹으라 그런 거예요. 약 먹어 가지고 모세혈관이 늘어나나? 아니거든. 그러니까 약은 증세치료에 일시적인 증세치료에 불과하지. 이 모세혈관이 줄어져서 생긴 또는 식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발생한 고혈압을 절대로 고칠 수가 뭐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고혈압의 원인이 도대체 뭘까? 이거를 추구하지 않고 그냥 죽을 때까지 약 먹으라 카이. 죽을 때까지 먹고 죽지 뭐. 이러고 살고 있는 거야, 사람들. 참 우매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똑똑한 백성들이요. 아시겠죠? 이 뉴 스타트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참, 안 우매하신 분들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 똑똑하다고는 얘기하기 좀 왜? 아무리 강의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이런 고혈압 그다음에 이제 동맥경화라는 병이 있죠 그렇죠? 동맥경화는 콜레스테롤, 혈관에 쌓여서 혈관이 자꾸 좁아집니다. 그래서 이 혈관이 좁아지면 자연히 혈압은 오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자, 이게 이제 본래 건강한 동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건강한 동맥을 토막으로 쫙 자르면, 자, 깨끗한 동맥이죠. 이 동맥이 이게
맨 외막청, 그 다음에 중막청, 중막청은 이게 근육입니다. 근육청.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내막. 그래서 이 동맥은 이 중막이 근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동맥은 잘 수축할 수도 있고 뭐예요? 확장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신축성이 아주 좋은 혈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여기에는 쌓인 거 하나도 없죠. 깨끗하게 뚫리는데. 그게 이제 콜레스테롤 쌓이면 정상적으로는 혈관 벽이 이렇게 되는데 이런 누런 콜레스테롤이 어떻게 해요? 쌓여요. 쌓여. 쌓여가지고 혈관이 저 쌓이면 어떻게 돼요? 혈관이 점점 좁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누런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이 혈관 직경이 점점 여기보다는 훨씬 직경이 줄어들어버렸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갈라져서 여기에 이제 이 속에 끈적끈적한 피떡 같은 물질들이 화산 터지듯이 이렇게 터져 나오면서 이게 끈적끈적한 거니까 이미 좁아져 있는 혈관을 어떻게 할까? 꽉 막아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혈전. 전이란 말은 뭐예요? 전. 전은 마개를 전이라고. 그러니까 혈관을 마개로 뭐요? 막은 것처럼 이렇게 꽉 이게 마개, 마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혈전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혈전이 이렇게 해서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그 혈전이 꽉 생기면 혈관이 급성으로 어떻게 해요? 꽉 막혀버려. 그럼 심장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심장마비라고 그래요. 심장마비가 이러면 심근경색이 돼. 왜? 혈액이 안 통하니까.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이런 게 다 적혈구동. 그리고 요거는 백혈구들이고. 혈전이 딱 생기니까 보세요. 더 이상 피가 안 통하잖아. 그러면 이쪽 부위에 있는 심장 근육세포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많이 죽으면 소위 심장마비돼. 심장이 더 이상 안 뛰어.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심근경색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 혈전 용해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몇 시간 이내 응급실에 도착하면 착 그 주사를 놔가지고 저거를 녹여가지고 혈관을 다시 뚫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현상이 뇌에서 일어나면 소위 그거를 뇌혈전증. 중풍이 주로 뇌혈전증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중풍을 이제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뇌경색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콜레스테롤이 쌓인 것을 어떻게 없애주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간에서 이 동맥 경화가 이렇게 돼서 콜레스테롤이 쌓였을 때 이런 특수한 물질을 이게 HDL이라는 이런 특수한 지단백이라 그럽니다. 지방하고 단백질이 이렇게 합쳐져 있는 지단백이라 그러는데 이러한 HDL이라는 물질이 생산되면 이 HDL이 혈관에서 피 속으로 들어가서 그 쌓여 있는 콜레스테롤 점점 녹여요. 녹여가지고 콜레스테롤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이 HDL이 생산이 잘 안 되는 사람이 동맥경화에 걸려요. 그 말은 HDL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뭐예요? 꺼진 사람들. 그러면 동맥경화 낳는 것도 간단하죠, 뭐. 어떻게 하면 낳는 거요? 유전자 켜주면 낳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무슨 병이든, 뭐, 무슨 병이든, 무슨 경색이든, 뭐, 동맥경화든, 암이든, 그게 뭐, 자가 면역성 질병이든, 무슨 질병이든 막론하고, 유전자만 회복되면 된단 말이야. 유전자 회복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죠? 뉴 스타트 하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뉴 스타트만 하면 모든 만사가 오케이야. 여러분이 그런 확고한 이 이론적인 그런 바탕을 근거로 해서 어떤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문제 없다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그러면 유전자도 잘 켜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는 어떤 질병이 생기더라도 자연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뭐예요? 자연 치유 프로그램이 딱 입력이 되어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자연 치유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딱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유전자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그게 이제 기본 여건이 필요하고 궁극적으로 뭐가 와야 돼, 결국? 생명이 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생명, 그 생명은 알고 보니까 곧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생명으로 치유하는 거 없으면 약으로 하면 다 죽을 때까지야. 그리고 안 나. 당뇨병도 약 언제까지 먹어야 돼? 죽을 때까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러나 고혈압이든 동맥경화든 당뇨병이든 뉴스타트만 하면 근본적으로 다 나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은 싸구려 그랬잖아요. 싸다고 생명은 원하기만 하면 공짜로 공급하신다니까. 그거 원래 생명이 굉장히 비싼 겁니다. 비싼 건데 값은 누가 이미 지불한 거예요. 하나님 대신 지불한 겁니다. 십자가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원하기만 하면 내가 그것을 믿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여러분 생명이 들어와서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다 없애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심근경색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지금 이 혈관도 여기 있는 이 혈관도 이제 어느 혈관이냐 하면 심장이 이렇게 있고 심장에서 이렇게 대동맥이 나가잖아. 그럼 이 대동맥에서 나온 이런 심장 자체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혈관이 있습니다. 이 혈관 이런 심장 자체에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해서 이걸 조금 더 선명하게 보시려면. 그림을 보면 되죠. 자, 대동맥이 있고, 여기서 혈관이 나와서 심장 자체에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을 우리가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왜 관상이라고 그러냐면, 관처럼 생겼다. 그래서 관상이라고 합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면, 심장을 머리로 볼 때, 이게 이 혈관이 이렇게 여기서 퍼져나가서 이렇게 쭉 뒤로 이렇게 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가지가 쳐져 있기 때문에, 마치 심장이라는 머리가 관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관상동맥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관상동맥이 이런 데서 맥혀서 일어나는 현상이 심근경색, 심장마비 또는 협심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좋은 심장, 나쁜 심장이라고 할 때, 이 관상동맥을 통해서 색소, 빨간색 색소를 주입해서 보면, 이 결국은, 여기 이게 다 뭐예요, 여기 보이는 게? 이게 다 모세혈관이야. 그래서 저 모세혈관이 아주 촘촘하게 잘 분포가 되어 있을 때는 도무지 심장마비가 안 걸립니다, 심근경색. 왜? 산소 공급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자꾸 삼겹살 먹고 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죽일 놈의 새끼 두고 보자 이래서 하면 이게 없어져요. 이제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조금만 뭐예요 열 받으면 심장이 펄떡펄떡 뛰니까 펄떡펄떡 뛸 때마다 산소 공급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모세혈관이 많이 없었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협심증이라고. 자, 그래 이제 이렇게 진찰을 이제 의사들이 하죠. 아,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이게 관상동맥이 이렇게 막힌 거예요. 여기 여기에도 막히고 여기도 막힌 건데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수술을 했냐면 뭐 요즘도 아직도 하긴 합니다만은 사타구니에서 정맥혈관을 분리시켜서 잘라와 가지고 여기다 동맥에다 연결하고 참 기술 좋죠, 그렇죠? 그다음에 해가지고 여기다 연결해가지고 여기 막혔으면 여기는 피가 안 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따로 만들어 주는 거야. 이게 인공 관상 동맥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그래서 이거를 소위 바이패스라고 합니다. 바이패스란 말은 한국말로 하면 우회, 우회 수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가 막혀 있으니까 이렇게 우회해 가지고 여기하고 여기를 연결하면 이제 피가 통할 거 아니에요. 이제 저런 수술은 굉장히 기술이 필요하고 저런 수술을 할 줄 아는 의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돈 벌어요, 제가 할 줄 아는. 한 건 하면 뭐, 이걸 뭐, 한 건에 1억 뭐 이래요. 근데 저거 하려면 시간이, 6시간, 10시간, 이렇게 걸려요. 그러다가 요새는 이제 어떤 기술이 발달했냐면, 어떤 기술이 발달했냐면, 이제 이런 기술이 발달했어요. 여기 이제 노란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혈관이 좁아졌죠? 그러면 이런 관을 밖에서 넣어요. 이렇게 혈관을 뚫어가지고, 여기서부터, 또는 뭐, 팔에서부터 이렇게 해놔서 쫙 보내가지고, 이 콜레스테롤이 쌓인 곳까지 이렇게 보내요. 그런데 이건 지금 이 풍선이 지금 부른 건데, 그런데 본래는 이게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여기에 이제 풍선이, 플라스틱 풍선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풍선에다가 안에 바깥에서 뭐요? 물을 콱 넣어서 풍선을 확 확장시킵니다. 그러면 이렇게 쌓였던 콜레스테롤이 어떻게 될까? 뒤집다 눌려가지고 이렇게 좁으시거든. 그러면 막, 와, 좋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려면, 자, 여기 이제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쌓여있다. 이렇게 쌓여있다. 아주 좁아졌다. 이게 얼마 안 있으면 이게 꽉 막히면 심근경색이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투명한 플라스틱 풍선이 이렇게 쫙, 아직 여기 물이 안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요렇게 철망 같은 거 있죠, 요거? 네? 요게 이제, 저기, 특수금속, 아마 타이타늄이니, 이런 특수금속으로 된 철망입니다. 이 철망이 무엇 같은 역할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 한국에는 고속도로를 잘 만들잖아. 그러면 이제, 땅을 많이 까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철망. 그치죠. 이거를 해서 이제 풍선을, 물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꽉 눌려서 이게 확장되면서 이게 이제 확 밀리면서 이 좁은 직경을 넓히니까 자연히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안에 찢어집니다. 뚝뚝뚝 하면서 이게 확장되면서 이게 찢어져야 늘어나죠. 그대로 놔두면 이게 뭐 너털너털해져. 그래가지고 철망으로 너털거지지 말라고. 그 이런 걸 이제 스탠트를 박았다 그래요. 스탠트. 이것도 하면 이제 이것도 아마 수백만 원 할 거예요, 한 건당. 근데 이렇게 해놓고, 그래가지고 해놓고, 그래서 이제 스탠트만, 철망만 쳐놓고, 이제 이거를 물을 빼고, 빼면 멀쩡해집니다. 아이고, 숨 좀 쉬겠다, 이렇게 돼요. 아마 이것도 한 7,800만 원, 1,000만 원? 그 돈 가지고 뉴 스타트를 하면, 아. 근데 이 사람들 이렇게 해놓고 뉴 스타트를 해야 돼요. 안 하면 어떻게 될까? 꽝이야. 다시 여기 또 쌓여. 무슨 짓들을 그렇게 하는지, 그렇죠? 그래서 참, 어떤 땐 답답하고, 또, 돈도 못 벌고, 이래저래. 사실, 여러분, 이거 한 건하고 500만원, 1000만원 받으면 여러분은 이 뉴 스타트 해가지고 한 10억씩 내야 됩니다, 사실은. 아시겠죠? 참. 그래서 이 현대의학이라는 게요,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도, 결국 알고 보면 뭐예요? 이게 다 바보짓이야. 왜 그렇게 고생들 하고. 이런 게 다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 스타트만 하면, HDL이 생산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기 와서, 콜레스테롤 살살 녹여서 나는 걱정을 모두 벗어버려. 이러고 있으면 혈관이 정상 혈관이 돼버려. 알겠어요? 혈압도 정상 혈압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참. 이 세상이요. 이상한 세상이야. 들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은 뉴스타트라는 놀라운 좁은 문을 선택하셨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틀림없는 생명의 길이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신념을 가지고 꼭 성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